오래전부터 귀신의 땅이라 불리던 산에서 언젠가부터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무! 막 귀신들이 나가고 막 이렇게 물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일까? 소리의 정체를 찾아 문제의 산을 오르던 그때 을씨년스럽게 자리한 무덤가에서 정말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멈췄다가도 이내 다시 이어지는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먼저 소리 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헌데 제작진의 발에 걸린 건 뜻밖에도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입니다. 언뜻 보기엔 사람이 자른 것 같은데요. 혹 이 나뭇가지들이 소리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깊은 산, 어둠 속으로 울리는 의문의 소리를 찾아 다음날 다시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헌데 그곳에서 목격된 건 뜻밖에도 사람입니다. 제작진을 보고 다급히 자리를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둘러 가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디서 다급히 산을 내려가는 남자를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헌데 됐어 뭐야 고라니다 고라니라뇨? 왜 그래요? 뭐예요? 아 바빠 그리도 다급히 산을 뛰어다닌 이유가 고라니 때문이었다면 지난밤 이곳에서 들렸던 기이한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덤의 땅이라 불리는 공포의 산 그리고 의문의 소리 그 비밀을 지금부터 밝혀봅니다. 비밀을 풀 열쇠를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건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 보이십니까? 산에서 만났던 그 남자입니다. 이곳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 남자를 지켜보니 이번엔 나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지난밤 소리가 들렸던 곳에도 나뭇가지가 흩어져 있었는데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인 걸까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초롱세상팀에서 나왔는데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나무 오고 있잖아. 보면 모르겠어. 아니 근데 서울서 여기까지 뭐 들어왔어? 밤에 산속에서 막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저희 와봤거든요. 궁금해서요, 선생님. 아니 너는 집 짓는 것을 뭘 구경을 한다고 그랬어? 그걸 따라왔고 뭐 들 것이여? 문제의 소리가 집을 짓는 소리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남자를 좀 더 지켜봤는데요.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거라며 2미터가 넘는 나무를 잔가지만 정리하고 통째로 짊어지고 산을 내려가는 남자.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나무를 하나도 아니요 네 개나 짊어지고 가려니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렇게 썰어서 가져오면 좀 편하시잖아요. 손가락이 몇 개지? 10개야? 사이즈는? 다 다르지? 다 사이즈가 다르게 필요한 거야. 대체 어떤 집을 짓기에 여러 크기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건지 남자를 따라 도착한 곳. 헌데 이곳은 집이 아닌가요? 잡동산이로 가득한 걸 보면 창고 같기도 하고 옷이며 살림살이가 있는 걸 보면 집 같기도 한데 버섯을 키우려고 여기다가 30평짜리를 만들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어. 버섯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더만.
비어있는 버섯 창고를 임시 거처로 사용 중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남자의 산속 하우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물뿌리개를 이용한 식수대가 완성되고요. 물이 정말 귀해요. 네. 온통 다 바위여가지고 지하 130m에서 그걸 물기를 잡았는데 아무튼 물이 너무 좋아요. 이게. 자연인 전매 특허, 푸른 하늘과 드넓은 숲을 나만의 주방으로 만들어주는 이동식 아궁이도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 여지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신개념의 야외 화장실까지. 여기가 내 화장실이야. 이제 흙 부어놨지 또. 이렇게 항상 흙을 부어놔야 돼. 변기에 모은 분변은 친환경 거름으로 활용되고. 화장실 경치가 이렇게 좋은 데 있나? 그야말로 일석삼조인데요. 문제는 남자의 안식처가 돼줄 실내 공간. 내가 마이 하우스 스위트룸. 집을 짓다마 한 건지 짓고 있는 건지 뼈대가 훤히 드러난 상태라는 건데요. 여기 온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10년째 이걸 짓고 계신 거예요? 10년째 짓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딱 지어졌었는데 실패를 봤어요. 다시 지금 온 지가 한 3년째. 보수공사를 시작한 지 3년째. 여전히 수리 중이라는 별나디 별난 집. 이상한 건 이것이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오는 산이라 불릴 만큼 무덤이 많은 묘지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 묘지 있다. 하지만 살아서도 명당, 죽어서도 명당인 자리가 특징이에요. 죽은이에게 좋은 자리는 산 사람에게도 좋은 자리라는 남자. 이 자리가 대산 임수형이라고 말하는 명당 자리예요. 대산 임수의 명당 자리를 얻기 위해 남들이 기피하는 산을 구입해 무덤 사이에 집을 지었다는데요. 그러고 난 후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선물도 받았답니다.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의 산중턱에서 귀하디 귀한 보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황토예요. 소화를 돕는 약재로 쓰일 만큼 몸에 좋다는 천연 진황토. 괜찮아요. 아주. 맛까지 보는데요. 황토 진짜 좋은 황토. 진짜 이쁘죠. 이런 자리가 특별하게 있어요. 이쪽 저쪽 다녀가지고 진황토 구하기가 힘들죠. 이런 자리를 별로 안 나오니까 딱 이 자리만 나와요 지금. 귀하디 귀한 천연 진황토가 집 앞에서 그것도 공짜로 널려 있으니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만 있나요? 선생님 안 힘드세요 이거? 자연이 내어준 귀한 선물로 명당 자리에 어울리는 최고의 집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그렇게 3년 산속의 침엽수와 땅속의 천연 진황토를 이용해 자신만의 황토집을 짓고 있다는 남자. 황토가 사람들한테 나쁜 균, 뭐 몸에 조금 안 좋은 것을 전부 다 상쇄시키는. 자연에서 공수한 재료만으로 집을 짓다 보니 집 안에 있어도 숲속에 있는 것과 같은 맑은 공기가 느껴진다는데요.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다 소나무하고 참나무, 편백 그런 거 잘라다가 만들어놨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집.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니지만 건강만큼은 아주 제대로 챙길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집을 짓는다는 남자. 헌데 이게 뭐죠?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벽이 부서져 내립니다. 근데 뭐 문제인데 괜찮은 거예요? 어디? 네, 뭐 다른 데가 뭐 부서져 내리지. 괜찮아, 또. 보소, 어디 좀.
100% 천연 황토만 사용하다 보니 갈라지고 부서지기 일쑤라는 건데요. 그렇게 갈라진 부분을 덧대고 또 덧대느라 벽면만 3년째 작업 중이라는 남자. 이번에 기껏 만들어 놓은 걸 부수기까지 합니다. 이거 실패야 실패.